GTQI 일러스트레이터 2023년도 4월에 출제됐던 2급 B번 문제입니다. 저는 얼굴 같은 경우는 따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시는 것보다는 도형을 이용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제의 내용들 중에 보면은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선은 검은 색깔의 0.5포인트짜리요. 알았어. 나머지는 요 컬러는 참고하긴 하되 여기 콤마를 구분해서 각각을 컬러칩 색상 견본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규격 준수하는 차원으로 해서 0.5라고 했으니까 0.5 준수. 알았어요. 그리고 저 프린트 된 것도 꼼꼼하지는 않아요. 요 정도 비율이겠네요. 저 얼굴. 제 얼굴이나 이런 데 어떤 컬러를 내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 좀 있는데요. 자, 일단 큰 대갈장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늘린다거나 줄일 때 선의 테두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0.5포인트짜리. 오케이. 설정은 컨트롤 K를 눌러서 선 테두리의 변화 없어야 돼. 알았어? 체크를 꺼주신 다음에 프리퍼런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얼굴 모양. 일단은 유사한 컬러를 막 찾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컬러 칩을 미리 요 색깔별로 만들어 놓고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요 장면은 일부만, 그리고 색깔 잡다가 나머지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모르겠지만 꼭 컬러를 만든 다음에 하세요. 제가 일부 샘플로만 보여드릴게요. MY 50, 40, MY 20, 20. 예. 자, 여기 벼 있는 공간을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네모를 이용하는 분도 많고요. 더블 클릭. 50, 40. 그러니까 CMY로 합니다. M 50, Y 40. 맞죠? 예, 여기 별 색깔이었네요. 쭉 Alt키 누르고 내려주고 Ctrl DDDDDD 복제를 해준 다음에 컬러 조금씩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본 컬러 칩. 됐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네, 자, 어울리는 대상이 있다면 아이를 키를 눌러서 아이드로퍼로 딱 해서 얼굴 모양을 잡아봤고요. 이제 컬러는 이제 나와 있는 걸 좀 참고해 보면서 그림을 좀 빨리 완수를 해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저장을 자주 하면서 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애는 이름으로 갖고 있지만 오케이 한번 눌러주고 요것만 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얼굴인데요. 요 얼굴, 예,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보는 종이야 A3 크기긴 하지만 그림을 참고해 보는 부분이니까. 자, 얼굴, 예, 뭐 동그란 얼굴에다가 머리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복제를 할게요. 그리고 저 해당된 대상은 컨트롤 2, 컨트롤과 숫자 2번을 눌러서 잠궈봤고요. 머리 가리마 부분을 저는 도형을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봤고요. 컬러는 여기 나와 있는 컬러 아이드로퍼를 찍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그래, 내가 제대로 좀 하고 있구나. 잠겨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서리 부분을 잡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잡아 뺀다거나 하면은 약간 형상에 가깝게 나오니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네, 반대쪽으로 너무 급하면은 뒤집어서 돌려도 되는데 리플렉트를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원래는 한 단계 내려가야 되겠네요. 컨트롤 대괄호 열기. 가리마를 딱 탔어요. 약간 끝에 틀려진 부분 같은 경우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서 똑같이, 실은 베끼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나랑 똑같이 베껴봐, 나랑. 그런 느낌이 드니까 최대한 가깝게 해야 돼. 자, 실수도 했네요. 자, 최대한 실수 시간을 적어야 되겠고요.
있는 걸 그냥 재활용해 보겠습니다. 아이드로퍼로 귀 대상 컨트롤 2 잠궈 놓고 일단 얼굴이 빨리 나와야지 다른 복잡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맨 뒤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돌려봤고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리플렉트를 간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Alt 누르고 그냥 찍어놓고 해도 되는데 Alt 클릭 미리 보기 카피 최대한 출력 모양과 유사하게 이런 게 시험 문제 내용이니까 얼굴이 좀 길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좀 예쁘게 나왔네요. 좀 유사하게만 하면 되는데 됐고요. 컨트롤 A, 컨트롤 2 모두 잠궈 놓고 자 이제 눈썹과 눈 부분 최소는 펜툴을 써야 되겠죠. 펜툴이 이렇게 보이시면 답답하니까 캡스로 키를 눌러서 펜툴로 놓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눈이 이렇게 펜툴로 이렇게 살색으로 되어 있지만 컨트롤 눌러서 빈 곳 찍어주고 반대쪽에도 음악을 아주 음악에 탁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내려와야 되겠다. 됐습니다. 재활용. 그림도 재활용이 됩니다. 자, 얘도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크기를 찌그러뜨리면 코 모양이 나올 것 같으니까. 코난이네요. 명탐정 코난. 오케이. 그만. 저 귀탱이에 여기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 아, 이런 게 있었네. 슬쩍. 네, 그만. 컨트롤 Alt 2 모든 걸 풀어주고 이들끼리를 그룹을 줍니다. 컨트롤 G. 자, 됐고. 이제 여기에 나왔으니까 나머지 몸체와 팔 이렇게 좀 필요하겠죠. 컨트롤 제로. 크기를 늘려도 변함이 없죠.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 부분과 이어지는 여러 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가볍게는 펜툴도 괜찮고요. 맨 뒤로 그리다 말고 이렇게 뒤로 돌려도 돼요. 화면 뒤에 있기 때문에. 됐고 거기까지 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제 중요한 건 몸체인데요. 예, 여러분 종이를 보면서 따라하듯이 하는 겁니다. 컨트롤 Alt 2, 컨트롤 A 요것만 그룹을 줘서 머리로 인정을 해주고요. 잠그기 컨트롤 2. 자, 일단은 몸이 나와야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몸은 정해놨던 컬러 중에 아이드로퍼로 얘를 뽑아주고 그리게 되면은 일단 비율에 맞게 그려보되 얘네들은 선이 안 들어가 있네요. 최대한 그냥 가깝게만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Y를 누르시면 색깔 구매 외곽선 보이기 때문에 색깔 뭐 겹치고 하는 거 고려 안 해서 짤 수도 있겠죠. 어깨와 이게 비율대로 그린다고 그렸는데 모양대로 안 그려지더라도 너무 걸작을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컨트롤 Y를 눌러서 주된 컬러 얘는 컬러가 없죠. 필 컬러
슬래시 컨트롤 2. 다음에 회색 바지네요. 아이드로퍼. 자, 문서보다는 좀 커지고는 있는데 큰 주가 되는 형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많이 찍어도 괜찮아요. 이건 어디 공모전에 내시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바지를 화면 뒤로, 이것도 지금도 완전히 그리지 않은 상태죠. 컨트롤 시프트 맨 뒤 슬래시로 선이 있는 부분을 이걸 누르면 슬래시가 되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자, 됐나? 컨트롤 알트 2. 무대를 보면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줄여보겠습니다. 뭐 또 정확한 걸 원하시는 분들, 이 작은 시간에 컨트롤 R을 눌러서 예, 룰러에 막 이런 걸 느낌을 보면서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조금 틀린 거는 나중에 보정하더라도 형태만 있으면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 양쪽 손과 발이 남아 있는데 조금 틀리다는 생각에 다시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업을 해보시죠. 일단은 가장 쉬워 보이는 이 팔 부분, 이쪽 부분을 볼 텐데 이 팔이 생각보다 좀 어렵게 보여져요. 팔, 와우, 손가락 하나하나가 살아있는데 자, 어떻게 그리지? 모두 컨트롤 A, 컨트롤 2 잠가놓고 살 색깔이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이드로퍼로 얘를 뽑아주고요. 얘는 선이 있네요. 이런 거. 연필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긴 한데 연필이 어려우시는 분들, 그리고 자, 여기 손가락 마디 하나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장면이 좀 어렵게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각지게 그리더라도 예,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갈 거긴 하니까 저는 최소로, 최소의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클릭을 많이 해서 못 하더라도 일단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하얀 화살표는 전체를 찍어주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보시고, 저 선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선을 하나 그려서 대보고 이건 잠가놓고 해야 되겠죠. 컨트롤 2. 확대 컨트롤 플러스. 저는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잖아? 아, 네. 혹시 뭐 하시다면 애들을 디바이드를 해주면 컨트롤 시프트 F9입니다. 디바이드. 오, 손이 나가. 그럼요. 손이 나가기도 해요. . 손가락이 제일 그림 그릴 때도 어려워요. 그렸지. 예. 이게 그리시고 난 다음에 이 세그먼트 툴, 이 세그먼트 툴을요 화면을 지나가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게 이제 손가락의 탄생이에요. 세그먼트 툴로 그리게 되면은 필 칼라는 제외하고 선 하나가 딱 그려지고요. 여기 방해되는 애는 꼭 잠가 놓으시고요. 컨트롤 2. 일러스트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러스트 단축기 중에 잠그기, 오브젝트 잠그기 정도는 컨트롤 2, 컨트롤 알트 2 풀어주기, 그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복제했으니까 이때도 유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 하얀 검은 화살표가 밑에 보인다면 복제 중인 거고요. 됐고 컨트롤 D 누르면 아까 스와치에서 색깔 정할 때랑 똑같이 나왔죠. 예, 바로 그 저기
울버린이 예, 예, 그 팔처럼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 보이는 벙어리 장갑과 그려놓은 세그먼트 세 개를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패스파인더 늘 켜놓고 작업하는 거니까 속성창보다 컨트롤 시프트 F9 항상 알아두시고요. 디바이드입니다. 이제 완벽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지나갔던 데들은 손가락이 분리가 돼요. 하얀색 화살표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세그먼트들 예, 완벽한 분리가 됩니다. 손가락 완전 손가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애들은 새끼손가락이 좀 작죠. 가늘게 누가 이렇게 꼼꼼히 보진 않는데 손이 예쁘게 나와요. 자기가 그려놓고 이 라쏘는 포토샵에도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해줄 부분을 찾아내고 다이렉트 셀렉션이 다시 다 했지 했습니다. 조금만 다듬어 주시오. 아이고 여기 빠뜨렸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점 하나를 뒤늦게 요거는 이제 분리가 된 부분이 너무 벗어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을 좀 잡아 보시면서 네, 손가락은 이렇게 탄생했던 거였다 봐주시고요. 자 됐다. 뒤로 돌려서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 손인데요. 마이크를 쥐고 있어요. 마이크를. 자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입니다. 아하. 자 가수왕. 예. 마이크 안에 손을 가려주고 있고요. 일단 손 모양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대략 손 모양의 형태를 저는 요 정도만 좀 깔때기처럼 넣어볼게요. 중간에 그리다 말아도 됩니다. 컨트롤 끊어주고 일단 잠궈보고 일단 마이크 모양은 막대기 요렇게 도형을 그려주고 컬러가 정해진 게 있었다면은 요럴 때 써먹는 거죠. 아이드로퍼로 쭉 뽑아서 선택안에가 확대가 돼요. 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가볍게 슬래시를 누르세요. 슬래시. 막대기를 복사해서 Alt키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좀 넓어지겠죠. 중심 기준이니까. 자 됐고요. 하얀색 화살표로 바꾼 다음에 모두 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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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비슷하죠? 여기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듬어 봤고 요만큼은 끊어야 되겠죠? 예, 급할수록 그리고 요거는 컬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눌 때 잘 나눠줍니다. 디바이드 한번 해주고 색깔은 딱 봐도 검은 색깔이네. 됐네요. 좀 틀리다고 해서 뭐 다시 막 만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날아가는 거니까. 저 완벽한 모양은 아니죠? 예, 완벽한 모양은 아니니까 머지를 눌러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이제 손을 쥐고 있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삐딱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이드로퍼는 잠겨있는 애들도 선택해 줄 수가 있겠고 손이 이 앞을 감싸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엄지가 완벽한 모양은 아니네요. 대략 비슷하다. 기지? 비슷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손이 막 겹쳐져 있는데 이 애기 손들은 원래는 모양대로 하자면은 최대한 다음에도 꼭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납니다. 났던 걸 잠시만 따라하는 거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느낌만 유사하면 돼요. 오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틈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비슷해. 비슷하면 돼요. 나머지는, 연필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연필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펜슬. 아이드로퍼로 얘를 뽑아주고, 한 단계 뒤로. 그렇지. 그리고, 요, 예, 미완성이죠? 한 단계 뒤로. 여기 결점을 덮어줘야 되겠지? 한 단계 뒤로. 예, 마이크 쥐고 있는 장면이 어색하지만 약간 유사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약간 유사한 거지 똑같을 수는 없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잠가주고, 이건 한 세트로.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뒤로. 그룹 줘야 됩니다. 한 단계 뒤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기존에 못 그려진 부분과는 무관하긴 하니까, 자, 여기 공간이 하얀 색깔로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그리다가 중간에 컨트롤 누르고 빈 곳. 디폴트 컬러. 이 컬러는 슬래시. 일단은 해군 복장 같네요. 오케이. 됐고, 이제 양쪽 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컨트롤 A, 컨트롤 2, 두 개밖에 없지만, 자, 패션을 똑같이는 못 따라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바지 색깔이랑 똑같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네요. 리플렉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회전 도구랑 같이 쓰는 리플렉트, Alt, 점이 네 개 보이죠? 옵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카피 버튼 누르면 4번이 생기고요. 조금만 틀어주면은 모양에 맞게 약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크기라던가, 확대하면 자세히 보이니까 한쪽 잡아주고, 요 점만 이동을 해서 비슷하면 돼요. 일단 비슷하면 돼. 패션을 똑같이 못 따라합니다. 오케이. 두둥. 자. 중간 저장을 자주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신발 모양인데요. 신발 모양도 역시 각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부분을 확대를 해서, 자, 종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화면에 제가 좀 편하게 보여드리지만, 각지기에도 괜찮아요. 일단, 발과 연결된 부분에 해준다면은 더 느낌이 더 빨리 다가가겠죠. 멀리 떨어놓고 해주는 것보다. 그리고 컬러는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놨던 색상들 중에서, 자고 있는 친구, 이 친구네요. 아이드로퍼 아이 누르고 딱 찍으면 컬러 기본 컬러 들어갔죠. 확대하면 얘 선택한 위주로 확대가 되니까 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부분은 저는 나이프 툴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나이프 툴 지우개랑 같이 쓰고 있는데 패스파인더 보단 좀 빨라요. 곡선에 유리하고요. 자, 여기 신발 끝에 약간 올라간 부분을 여기서부터
쑥 해서 미끄러지듯이 올라갑니다. 딱 이렇게 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디폴트 컬러인 것 같은데 약간 아이보리 계통의 색깔 같네요. 얘는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양말. 양말을 신고 있네. 양말은 선이 없네요. 컬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찍으면 딱 돼요. 자, 아이드로퍼로 요 건가요? 일단은 최대한 좀 맞춰 보고요. 요거는 완전 별개예요. 여기 선이 늘 보이면 슬래시를 이렇게 눌러 주세요. 오.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종이 보는 거랑 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 시간에 약간 유사한 색깔 찍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지요. 약간 유사하게 나왔고. 자, 조금 틀려 보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껴보시고. 여기도 자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자르는 거는 라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필 컬러와 스트로 컬러가 없거나 아니면 필 컬러라도 빼주고 여기 신발 밑에 시커먼 부분을 네,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죠?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디바이드. 색상은 딱 봐도 안에 컬러가 블랙인 것 같은데 일단 급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좀 맞춰 주시고요. 됐나요? 된 것 같긴 한데 여기 끝에가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세그먼트 툴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지? 비슷합니다. 조금 둥글게 원하신다면 감점을 좀 피하겠다. 이렇게 여기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둥글게. 예, 예, 예. 뭐가 얘야? 더블 클릭. 무브 툴로 더블 클릭하면 아무도 없고 우리 안에만 들어가 있는 그룹 안의 상태가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얘만 선택해서 둥글게 빈 곳 더블 클릭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렇게 맞추다 보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다 보니까 자, 이 장면은 유독 집중해서 봐주세요. 독특해 보이는 모양이고 검은 화살표로 더블 클릭. 왜 아무도 그룹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아무도 방해가 안 돼요. 요것만 둥글게 약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해놓고도 표시가 안 날 때도 있어요. 에이. 자, 빙고 더블 클릭하면 그룹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발 나왔죠? 자, 우리 잭슨의 마지막 신발. 기존에 했던 컬러를 보시되 최대한 시간을 좀 흘러가는 걸 좀 보시면서 유사하게 하나씩 하나씩 모양만 좀 잡아 보시고요. 아이드로퍼 요거 살색이네요. 살색인데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연필도 상당히 추천해 드립니다. 쉐이퍼 툴 바로 안쪽에 있는 펜슬. 일단은 주가 되는 대상을 아이드로퍼나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연필을 이용해서 같은 색깔로 아이드로퍼로 찍어주시고 레이어 뒤에다 놔야 되겠네요. 요거는 피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 놓고 아이, 이 시간 없을 때는 아이드로퍼를 찾을 시간도 없어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를 눌러서 쭉. 네, 예, 그리고 바로 나오니까 아, 너도 막 잘못 찍었어, 임마. 아이드로퍼 쪽. 예.
그룹 주고 뒤에다 놓은 다음에 슬쩍 놓으면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 좀 나오겠죠. 자, 일단 유사하게 좀 잡아보되 어느 정도 완성을 더한 다음에 꾸며주는 거니까 요거는 칼이네요. 칼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밖에서부터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지만요. 아이드로퍼 찍고 잡아주고 좀 틀려 보이는 부분은 컨트롤 Y를 눌러서 보셔가지고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대상과 오히려 이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느낌만 나오면 되니까 네, 비슷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거침 다 됐나? 이것도 그 그룹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연필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더블 클릭. 연필은 여러분들이 잘못 그린 그림이 있다면 좀 새로 고침 그려줍니다. 캡스라키 연필 모양. 좀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어때? 아, 맞아. 이렇게 그렸어야 돼. 여기도 조금 푹 들어갔다가 이러다가 이제 시간 가면서 끝나요. 자, 빈 곳 더블 클릭해서 그룹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주름 만들어야 되겠네요. 주름은 아주 쉽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다만 걸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이 크네요. 이쪽 신발이. 자, 그러면 약간 조절해 주고 바지는 잠가 주고 컨트롤 2 그룹 준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내려서 비율에 맞게 주되 조금 틀리면 틀린 만큼 자 그래 어때 어때 컨트롤 알트 2 전체를 움직여 보고 그룹 예, 맞춤보기 예, 맞춤보기는 컨트롤 제로죠. 예, 화면을 좀 보시면서 나머지 이제 별을 그리고 요거 1번 문제를 빨리 마무리해야지 다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F7번을 누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전혀 무관하게 이건 레이어 잠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별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이드로퍼를 눌러서 별 색깔이 예, 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별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끝에가 예, 여기 이제 끝에가 또 둥근 정도가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자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게 25 이게 9 한 15 정도 반지름 안쪽에 거를 좀 조절해 볼게요. 엔터 약간 예 해서 스타 오늘의 스타 비슷하게 좀 틀린다고 해서 문제는 전혀 안 됩니다. 선이 없군요. 요때 또 슬래시를 누르는 순간이죠. 슬래시. 자, 됐고 이제 별 하나를 작게 줄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스와치에서 컬러 칩에서 I show 슬래시 슬래시 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검은 색깔로 되어 있으면은 슬래시가 요거의 단축이라고요. 화면 맞춤보기 탭키 쓸데없는 거 안 보이게 무브 툴로 놓고 자 이쪽에 하나 걸쳐 있고요. 똑같이 모작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걸작을 못 만들고요. 자, 세이브. 이거는 F7 레이어를 풀어서 요거는 내는 건 아닌데 이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에서 1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지금 빨리빨리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특히 손 같은 거라든가 특히 뭐
신발 이런 데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다음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어떤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소 호점 같은 경우 제가 뭐 채점을 한다면은 여기가 폭 들어가야 되는데 왜 좀 나왔냐, 좀 미적인 부분이 조금 틀려 보일 뿐이지 더블 클릭 P 점 추가해서 방향키 조금 내린다거나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보고 맞춰봤습니다. 짜잔. 예. 다음번에는 예, 2번, 예, 3번 이어가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드려 볼게요.